우승 후보 이란과 맞대결. 그런데 이때 아직 5번 가이미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선수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주심에게 항의를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플러스 요인이에요. 예. 조심해. 지켜볼 거야. 이번엔 한국의 공격. 이때 먼저 휘슬이 울립니다. 지금 이란 팀의 범실이에요. 예. 네트를 예. 건드렸죠. 네트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 항의에 대한 예. 옐로 카드죠. 저런 건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예. 네, 심판을 가리키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스포츠의 기본은 매너. 하지만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란 선수. 이런 세레머니는 매너가 아니야. 자, 지금 박기영 감독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예. 안 좋은데요. 저도 봤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아, 그렇죠. 지금 가이민 선수가 박기원 감독을 굉장히 자극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도 뭐 25살 박기원 감독이 이란 대표팀을 맡고 있을 때는 예. 저 선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가이민 이런 배은망덕한 것. 아유.